지금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뭐 지금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너 나한테 관심 있지? There is a boy, hello Mr. MMO. 네 덫에 걸린 난 애정결 비벼. 찔러보지 마 말고 저 찔러봐. 신세순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Musical. It's gonna be the show. Damn it, it's you. Ooh. 아직 너 왜 놓지를 못했니? No. Mr. MMO 나 헷갈리게 하지 마. My love is for you. Ooh. 왜 자꾸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니? 피우고 이젠 즐겨 Feel, feel, feel me.
율동을 배워볼 텐데요. 모두 따라해주세요. 1, 2, 3, 4. 월, 화, 수, 목, 금, 소, 일. 기분 좋게 들썩이지. 신나게 놀자, 댄스 미. 마마, 마마, 무. 자,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Let's go! 월, 화, 수, 목, 금, 소, 일. 기분 좋게 들썩이지. 신나게 놀자, 댄스 미. 마마, 마마, 무. 아직은 소심해요. 월, 화, 수, 목, 금, 소, 일. 들고요. 기분 좋게 들썩이지. 신나게 놀자, 댄스 with me. 마마, 마마, 무. One more time! 월, 화, 수, 목, 금, 소, 일. 기분 좋게 들썩이지. 신나게 놀자, dance with me. 마마, 마마, 무. 노래 비타 솔라! 지릿지릿한 멜로디. 음악에 빠져드는 you.
같은 남자. 안녕하세요. 잠깐 워터 타임을 좀 갖고요. 네. 둘, 셋. 아쌤 마마 마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반짝반짝 문별입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리더이자 보컬을 맡고 있는 도레미파 솔라, 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휘인입니다. 휘인아. 안녕하세요. 그거 내 건데. 아,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마마무의 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네, 하사한 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뮤지컬 앵콜 콘서트 커튼콜 3회차 공연 중에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왜 그러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앵콜 콘서트를 할 수 있을 줄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앵콜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이제 뮤지컬에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있죠? 궁금한데요? 그게 뭐죠? 아, 이거 이 말을 3일 연속 했더니 멤버들이 이제 되게 지쳤네요. 자, 바로 무대가 M자라는 사실. 자, M의 의미 근데, 한번 알려주세요. 아, 근데 M이 네. 그냥 M이 아니라 굉장히 Big M. Big M. 네. 네. 자, M의 뜻 Big M입니다. 휘인 씨 M의 뜻. M의 뜻은 네. Mamamoo and it's Mumu and musical and 만해진 뭔 and 김용섬 뭐라고 해? 죄송합니다. 네. 용섬이요, 용섬. 민용섬. 살짝 묘했어. 네. 살짝 민둥산 같아. 네. 네. 아까 솔라언니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또 이번 콘서트는 3회로 이렇게 콘서트를 열었잖아요. 저번엔 두 번째였는데 근데 세 번째가 일단 다리 힘이 좀 풀리네요, 아침에. 근데 일단 그러니까 좀 세 번째 콘서트라 살짝 목이 좀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일단 세 번째 콘서트의 별미는 뭐죠? 불사지른다는 거. 그냥 에너지 그냥 다 방출하는 맞아요. 그런 날이기 그리고 때문에 내일 알아 누워 있는 맞아요. 내일 그냥 바로 오래 내일 자는 거 있는. 네. 그렇죠. 내일 서로 연락이 없는 네. 그래서 오늘 느낌. 진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진짜 우리가 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셨나요? 네, 좋아요. 잘 네. 돌아봅시다. 네, 한번 불사질러 봅시다. 네. 하이!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다음 곡 들려드려야 되는데 네, 가야죠. 자, 우리 돌들 준비됐죠? 갈게요. 예. 3일째랑 쿨해요.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오케이, 레고.
and gentlemen, introduce Mama Mom. Let's go. 마치 아름다운 바람 같이 비인 밤하늘에도 채워 몬스터 다이아몬드처럼 빛나 화산 우리 비춰주는 sun.
와우.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네. 피아노맨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네. 여러분 어땠나요? 즐거우신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요즘에 네. 이제 에? 네? What? 네, 요즘에 제가 저희가 콘서트를 준비하느라 한동안 되게 바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힐링하러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렇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휘인 씨 네.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가세요. 지금요? Right now. 네. Right now. Okay. 가셔도 네. 돼요. 마지막 공연이라 더 시크해졌어요. 지금. 네. 네, 맞아. 하세요. 좀 당황했구나. 어, 말리지도 않겠네. 그럼 가지. 가지 뭐. 가지 마. 가요. 안 돼, 휘나. 가지 마, 휘나. 휘나, 같이 가. 휘나, 어디 가? 나도 가고 싶다. 아, 미안, 표 하나밖에 없어. 아, 오빠. 정말? 아, 진짜? 그럼 반대 맞아. 아, 귀여워. 야, 너 되게 세련됐다. 아, 이러고 이제 갑니다, 여행. 아, 공항을 그 옷을 입고 가요? 네. 제가 살짝. 너가 제일 튀겠다. 관심 받고 싶어요. 너 땅 보러 가는구나. 스타일이어서. 갈게요, 여러분. 잘 가. 연락 줘. 그럼요. 부럽다. 아 우리도 아유, 여행을. 나 스페인. 아, 어. 너 스페인 가고 싶어? 나 스위스. 어, 그래? 어. 언니는 두바이. 아. 나는 두바이는 아니고 너무 멀어. 근데 전 두바이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사막을 볼 수 있는 맞아요. 일이 별로 진짜 없잖아요. 맞아. 나 사막 너무 이쁘더라고요. 사막에서 이렇게 막 그거 막 차 타고 맞아 그거 아. 나 나도 그 거기 방송에 나왔던 그건 네. 진짜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재밌었어요. 어 그래 재밌긴 해요. 부럽네요. 부럽네요. 여러분들도 한 곳쯤은 이렇게 떠나고 싶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짠 게 아닌데 어? 여러분 멤버들 네. 어. 저 이제 공항에 다 왔습니다. 근데 숨이 되게 차네요. 아, 뛰어갔니? 아 그럼요. 저 이제 비행기 탈 테니까 네. 제가 도착해서 연락할게요 여러분. 어머, 아니 휘나. 벌써 비행기를 네. 탄다고? 그럼요. 거짓말 치지 마. 휘나 이코노미야 뭐야? 1등석. 진짜 씩 부럽다. 전재산 털었구나. 좋은 여행하고 와. 못 돌아올 수도 있어. 돈 없어. 휘나 근데 너 어디 가는 거야? 어디가? 어디 가는데? 이왕 가는 김에 뉴욕 정도는 가져야지. 안 되겠다. 우리도 가자. 그래 가자. 그래. 우리도. 아, 우리 지금 가자. 우리 휘나 따라서 빨리 가면 또 그래. 같이 도착할 수도 있어. 아 그래 얼른 가자. 그래서 너 햄버거 가보자. 먹을래. 오케이. 거기. 햄버거. 이 밤 잠들 수 없는 이유 있어 별빛도 잠시 Hello 남들과 다른 시간대 산다면 Let's hang out Make it long ooh, ooh, yeah. 시간 나비야 그저기로 보내 24/7 벨트맨 그래미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Are you ready to fly?
아, 자유의 남심상. 와. 와, 뉴욕 가면 볼 수 있다는. 그럼요. 오. 여러분 지금 빨리 받으세요. 빨리 받으세요. 이게 움직여. 원래 자유의 신성이 출장이 안 되는데 네. 오늘만 출장을 부른 거예요. 남신상으로. 네. 남신상으로. 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 남신상. 아, 솔라 언니, 영어로 설명을 해서 집에 가시면 된다고. Thank you, happy trip. Oh my god. Goodbye. 어, you backstep go. Oh, yeah.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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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오, 와. 캐리어랑 같이 가야. 네. 우리 남신상님께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사라지셨네요. 어, 뉴욕이 좋네요. 그럼요. 네. 어, 사람이 많네요, 되게 뉴욕에. 어, 역시 진짜. 뉴욕 무도 많고. 어, 무도 많고.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뉴욕에 가면은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원래는? 쉑쉑버거 먹기. 말하려고 그랬는데. 맞아. 쉑쉑버거 먹기. 네, 맞아. 우리 나는... 엄청 그거 찾아다녔잖아요. 네. 꼭 먹어야 된다고. 나는 그거. 다른 건 안 해도 되는데. 뉴욕에 가면 네. 피자를 한번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어다녀. 아, 아. 아, 걸어다니면서 먹고 싶은. 아니, 그러니까 좀 은근히 이게 외국분들이 이렇게 딱 피자 드시면서 이렇게 막 가시더라고요. 와,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저는. 아. 그럼 우리 다음에 뉴욕을 갈 때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말을 타고 피자가 너무 맛있게 말을 타요? 네, 말을 타고 이렇게 피자를 들고. 아, 말을 타고. 아니, 저번에 보니까 그 말이 막 걸어갔잖아요. 아, 막 맞나? 거긴가? 맞 아닌가? 말이 막 걸어갔잖아요. 그래요? 아무튼 근데 뉴욕에 오니까 집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쵸? 네. 아, 김치도 먹고 싶고 원래 해외 나가면은 된장찌개 이런 것도 먹고 맞아요. 싶고 그렇잖아요. 순대국밥도 먹고 저는 싶고.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해외 여행이 처음이시라서 막 진짜 캐리어가 이만하거든요. 이만한데 거기에 이제 반입이 안 되는 음식은 못 가져가지만 이제 좀 반입이 되는 거 이제 막 고추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다 싸가서 진짜 가서도 뭔가 배불리 먹었어요. 진짜. 좋았겠네요. 엄마 아빠가 준비성이 되게 철저하셔가지고. 아, 역시 첫 해. 네. 저희는 근데 바로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냥. 어, 그렇죠. 그럼 네. 갈까요? 갈까요? 집에 갈까요? 아, 이렇게 갑자기 뜨는. 네. 그냥 가요 집에. 그렇죠. 갑시다. 우리 한번 고향으로 떠나봅시다. 네. 어떻게 저희가... 뉴욕에서 재밌게 놀았으니까 네. 이제 집에서 좀 쉬어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쉬어보자고요. 다들 자 전주 팀. 네. 전주팀 어디쯤이에요? 전주팀 어디에요? 쪽. 저희는 지금 터미널 도착했습니다. 어, 벌써요? 저는 그럼요. 3번 버스 탔습니다. 오케이. 아, 저는 우정산역 내렸습니다. 아유. 자, 이제 잘 쉬고 이따 봐요. 아, 이따 봅시다. 오케이. 뿅. 거밀던 그 거리가 생각나 내 나름 위하는 고향 친구 Palestine I miss my hometown 지겹기만 했던 학교 반옥말 생일만 되면 모이던 곳 하던 객사 앞 모여라 딩동댕 친구들아 하던 게 엊그제야 야 휘나 뭐해? 나 마콘 하지 어? 마콘 객사로 와 어어 레고 놀자 떠나요 둘이서 전주로 My favorite, my favorite 떠나요 순다리 꽃밭 먹으러 My favorite, my favorite 1992년 추운 겨울날 향향 고향 몬시 셋째 아들 그 집 찾았다 벌써 내 나이 24 할머니 손잡고 동네를 걸었던 게 엊그제 처음 자전거를 압박해 배운 날 넘어져 울던 우리 집 앞마당 엄마랑 시장 보기 데이트 항상 그 자리 내가 어디에 있든 날 지켜주는 원미동 들어봤을 걸 내가 바로 원미동 사람 떠나요 둘이서 원미동으로 My baby, my baby 떠나요 부천역에서 3번 버스를 타고 나 갈래. 나도 갈래. 우정산 왜 이렇게 인기 많아?
정상 가실 분! 나다! 오케이, 다 같이 가자! 언니, 여기 무슨 역이에요? 이번 역은 우장산, 우장산 역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토끼반 어반 어반 엄마랑 나랑 손잡고 걷던 등굣길 낯가림이 심한 단발머리에 볼이 통통한 손바닥만한 발로 어딜 바쁘게 갔나요 몸보다 큰 빨간 가방 메고 힘들지는 않나요 우리 동네 우장산 유일한 놀이터 우장산으로 가요 둘이서 우장산으로 My favorite my favorite 가나요 오호선 지나 비행기처럼 My favorite my favorite 가나요 날씨서 모이세요. 아, 지긋지긋하네요. 회사로 모이세요. 미안해요. 아, 그리고 별이 언니는 가사 바꾸고 26으로. 페이나! 페이나, 이따 연락할게. 이따 보자, 다들. 오케이. 용선이부터 태울게. 쓰다듬내도 You mean everything to me 그리고 우리만의 멜로디 너라는 도화지위 스며드는 나의 물감 그리고 그리고 들어봐 하루하루 나를 채워 귓가에 포근한 네 목소리 그리고 그리고 둘러봐 눈이 오 작은 거리 우리 둘 모든 게 하얗게 칠해진 그곳에 기억을 만나 그리고 그려봐 첫 만남 떨림 설레였던 순간 그리고 그려 함께 했던 크리스마스 우리란 그림 속에 My man모두 다 담을 거야
우리란 그림 속에 I'm a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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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알듯 말듯 귀에 맴도는 말투 얼굴을 붉히고 숨이 들떠오죠 네모난 박스 안에 작게 들려오는 은한 노래 oh, 어느 생각 무슨 고민해 우리 이제 같이 시작해서 발끝까지 제대로 싱콩같이 뭐가 그리 좋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지 이렇게 개방정 떠는 나 혹시 너는 알까 자 이미지 따윈 내려놓고 일단 따라 보자 Go! 너무 상큼한 민트 기분 좋게 날리는 향기 나도 몰래 falling into you 무슨 고민해 김용상 우리 이제 같이 걸을래 Boy 그대 알면서도 모를까 I fall in love 지금 자꾸 갈까 so way Oh walking in the rain 저 구름 사이로 미끄러지던 나 사람 만나면 돼 나 괜찮아 정말 별일 아냐 친구와 통화 중 찾아오는 허전함에 눈물로 들킨 내 거짓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모든 게 엉망진창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널 추억하는 일 그때 그 자리 그대로 멈춰있는지 내 모든 가사 절반이 네 얘기 뻔한 아픔과 뻔한 이별을 알면서도 사실 난 편하지만은 않아 솔직히 궁금해 넌 어떻게 지내는지 너 하나 좀 없다고
괜찮을 줄 알았어. 맨날 끼던 반지를 잃어버린 느낌처럼 딴 사람을 만났다. 이상하게 너를 불렀어. 정말 모두 잊은 줄 알았는데. You, who, 도대체 네가 뭐라고. 아직까지도 너만 가득하잖아. 자, 무무, 제 목소리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제 목소리 들려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소리 질러! 올라가, 올라가! 아! 아, 아니, 잘하다가 왜 이러는 거야? 우리 무무들, 콘서트 원데이 투데이야? 진정해요. 어? 잘하다가 왜 이러는 거야? 작년에 해봤잖아. 어이가 없지만, 뭐야, 무무들이 이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 내가 보자. 언니, 언니가 해보자. 그래, 자, 제가 나왔습니다. 리더, 리더용, 리더용. 자, 우리 무무들 밥 잘 먹고 왔어요? 잘 먹고 왔구나. 오케이, 자, 그럼 가볼까요? 가볼까요? 준비되셨어요? 소리 질러! 밥을 안 먹고 왔나 봐. 누가, 나 살짝 앵그리 하려고. 아니 누가 그린 거예요? 누가 삼계탕 좀 사줘. 아, 그러자. 아니요. 뭐, 같이 몸보신하고.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네. 너무 마시고요. 자, 네. 그래 네. 우리가 출동해보자. 네, 네 자. 마지막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희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 왜요? 이렇게 자책을 해야. 왜요? 자책을 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책을 해야. 자, 저희가 네. 더욱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케이. 자, 자 여러분, 장어 꼬리 먹은 것처럼 소리 질러주세요. 알겠죠? 들리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무무들 소리 질러! 하지만 키 앞에선 장사 없지 small hint. 아이
해요 오빠 놀림에 더 작아요 나보다 더 괜찮을까 봐요 소용없나요 너와 나의 차이 일생 언니 두 사람이 좀 가 그게 몬스타 아주 그냥 물만 마셨어 너보다 내가 더 커 민아 재밌다 너보다 내가 더 큰 거 알지 오케이. 우리 돌들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커 어떡해 내가 제일 큰데 너보다 내가 제일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셋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셋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셋 오케이 렛츠 고 나보다 큰 사람 있어?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마. 내가 제일 크니까. 가보자! Let's go! 마마무, 마마무. 너보다 내가 더 커. 너의 육체. 배부지만 키 앞에서 장사 없지 소리 어줍잖니 1cm 가지고 니들 이렇게 우리 쿨하게 좀 가자 나만 훨씬 그 너와 나의 차이 일생 아닌 두상이 좀 커 그냥 받아들여 난 쟤 그냥 받아들여 달라질 건 없어 인생 뭐라카노 Do you know what I'm saying? 우리 언니가 어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을까요? 이봐야 올라오려면 멀었네 여기 높은 곳까지 거기 아래 공기는 어때 많이 탁하지 난 거기 못 가 이제 그만해 이럴 시간 있음 다른 거나 고민해 못써 우리 휘니 손이야 다니 내가 꺼내줄게 언니가 같이 마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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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매 육체 난해 마마무 마마무 우리 끼리끼리끼리 나 1cm 차이 에이 오빠 놀림에 또 작아요 나보다 더 깡창을 깔아봐요 술 먹나요 힐을 신어도 티가 나고 운동화를 신어도 티가 나 기술사가 또 랩이 너와 나의 차이 일생 4.8 누가 봐도 이건 쌤쌤 둘 다 똑같아 우물하는 전쟁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cool. Yeah 거기 몬스타 아주 그냥 물만 나셨어 uh-huh. 인정해 여유 넘치게 자신이 좀 알래 우월한 줄 알래 제목만이 좀 알래 해봤자 더 털이 맺던 손잡이가 빠졌어 맺던 손잡이가 빠졌어 지나가는 저 새우가 웃어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다 같이 oh, yeah.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매 육신 잠시만요.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마네킹 챌린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손. 아직도 이렇게 많네요. 쉽게 설명하자면은 하던 동작을 멈추면 돼요. 그게 끝인데 저희가 바로 좀 이따가 마네킹 챌린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스타트가 솔라 언니가 다 같이 스톱! 하면 멈추면 되는 건데 저희가 일단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놀고 있어야 돼요 놀아요 놀아 놀아 막. 자 우렁우렁 가세요 다 같이 스톱 그래 잠깐만 오, 저기 누구 움직였어 네 움직이면은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움직이면 바보 천벌 받으실 바보, 거야 바보
움직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움직이면은 그냥 옆에 사람들이 너 움직였어. 뒤통수를 이렇게. 아 그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네, 살짝 이렇게 터지. 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오. 오케이. 자 일단 그럼 음악 진행합니다. 자 잠깐만요. 뭐 왜요? 왜요? 뭔데요? 우리 바로 나가볼까요? 바로 나가볼까요? 뭘 나가요? 앞으로 나가볼까요? 앞으로요?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시작하러? 나가서 나가볼까요? 그래요. 나가요. 오케이. Let's go.
myself. 좀 외로우면 어때 내 생각에 마치 넌 애정결핍과 콘서트를 위해서 네. 축하해 주시기 위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마어마하죠. 안예준 씨, 어떤 네. 분들이 함께해 주시죠? 90년대 원조 아이돌 스타지만 지금은 방부제 외모로 입덕의 아이콘이 된 Check it! 용성훈 씨. 밝아. 우우, 샤이. 네, 그리고 락의 전설이자 경원 출신이시죠. 문경훈 씨! 정말 자주 찾아와주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문행이들. 일단 마마무 콘서트 특집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노래 한 소절 준비했어요. 네. All around, where is the sun? 초대해준 거야.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Congratulations. 감사합니다. 그 다음 문경훈 씨. 네. 저는 마마무 콘서트를 위해서 제가 바로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마마무 되게 사랑해요. 김경훈입니다. 역시 와일드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는지도 들어봐야겠죠? 선배님 먼저. 저는 마마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즘 되게 핫한 노래잖아요. 데칼코마니. 오. 네, 그렇죠. 그 노래를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오. 이 노래 요즘 핫하죠. 네, 자. 저도 맨날 따라 불러요. 자, 대. 오케이. 데칼코마니. 아카. 오. 역시 락의 전설이에요. 네. 역시 레전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준비를 했는데 마마분들의 음호왕이라는 곡 준비했거든요. 멋있어요. 네, 짧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Oh yeah,
oh yeah. Yeah. 너에게 빠져들겠어. 축하드려요. 컨그레이션. 이 하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트를 사랑합니다, 저는. 네. 사랑을 나눠주시는. 네네, 사랑을 나눠줘요. 기부천사네요. 네, 이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분들 모셔보겠습니다. 네, 걸크러쉬의 대표주자이자 비글돌로 많은 사랑을 받는 분들이시죠. 마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아니야. 어우, 여전히 예뻐요. 좋아요. 네, 콘서트 준비로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스페셜 무대까지 준비하시느라 힘들지는 않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마마무 콘서트 특집 자세히 얘기하기 전에 일단 문경호 선배님과 용성훈 선배님께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뮤지컬이 총 세 번으로 걸쳐서 이제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3분 만에 전석 매진이 되었다. 1분. 1분. 네. 1분이라고요? 네. 네. 대단한데요. 네, 1분 만에 전석 매진이 됐다는 그 말에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노애락을 선물해드리고자 더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오늘 어떤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죠? 또 브루의 명곡으로 이제 마마무를 또 알리기도 했고 해서 브루의 명곡 메들리를 하자 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되게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되게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우승 목표는 없고요. 네, 아시죠? 다 즐기자. 네. 즐기자. 네, 즐기자. 아, 역시. 아, 네. 그렇습니다. 어우, 예뻐요. 네. 자, 브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고 싶다. 마마무 특집. 네. 메인 MC 신동엽 씨 첫 번째 무대 소개해 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마마무가 앵콜 콘서트죠. 커튼콜 지금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사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마마무를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근데 불후의 명곡에서 신인 가수들 이렇게 많이들 인사하기 때문에 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약간 막 소름이 돋는 게 첫 번째 무대를 제가 옆에서 자 마마무입니다 소개하고 듣는 순간 뭐지? 저 친구도 뭐지? 신인이 저렇게 잘해도 되나? 뭐지 하면서 계속 막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봤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쟤네들 이름이 뭐라고? 마마무 어디 소속이야? 막 이렇게 제작진한테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인사를 그렇게 했던 애들 바로 걔네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특이했어요. 되게 특이했어요. 딱 처음 인사하는데 다른 애들처럼 뭡니다 하니까 하는데 그게 굉장히 화음이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작진한테 우리 저 친구들 계속 부를 수 있으면 계속 부르자. 정말 좋다. 막 이렇게 사정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오늘 마마무 앵콜 콘서트를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비슷하게 좀 흉내를 한번 그럴 텐데. 자, 이번에 등장할 어마어마한 가수는 다름 아닌 마마무입니다. 달라진 내 모습 못 알아볼까봐 살아갈 이유가 느껴져 네 품에 안겨 잠들 때면 곁에 있는데도 그리워 지냈던
같이 산딸기 물에 흘러 떠나가도 두 번 다시 자양에 아니 가련다 불길이 불며 불며 노래하면서 너와 살련다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겨우 지나 봄이 오는 다가와 미소지네 손을 뻗으며 닿을 거리에 그대가 있는데 그대는 날 모른 척해 내나 만의 욕심을 가 그대와 손잡고 팔짱이고 걸으며 가끔이 밥 먹는 일 내가 바라는 건 소소한 일상 이것마저도 할 수 없단 열쇠 내가 무너져요 어쩌면 좋을까요 를 띄워봐도 그대가 그리워 두 발길 따라 걷는 소나기 난난까지 그날이 그리워 그대가 그리워 오늘 같은 날씨 바람 부는 저들길 끝에는 산보러 가는 길이 있겠지 구비구비 산길 걷다 보면 발 두 발 한숨만 나오네 너와 등불은 하나 산포로 가거든 정든이 소식 좀 전해주려 나도 따라 산포로 간다 만드는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어
모습을 그대 그대 모습을 사랑해보 싶지만 엄청 마르네요. 이거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야. 저희가 장난이야. 이거 불후의 명곡 메들리만 15분짜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셨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연습하면서 미칠 뻔했어요, 여러분. 어땠나요? 아, 야, 달렸습니다. 네. 네. 일단 아까 VCR에서 신동엽 선배님께서 네네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저희가 브루의 명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께 이렇게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맞아요. 이 브루의 명곡 메들리가 저희한테는 좀 더 의미가 있는 네.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브루의 명곡 처음에 나올 때도 그렇고 되게 신인 때였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신동엽 선배님께서 되게 격려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래주셨어요. 맞아요. 그랬다 보니까 뭔가 오늘 이렇게 네. 네, 오늘 이렇게 신동엽 선배님께서 또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문경호 씨도 나오셨잖아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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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락의 전설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근데 머릿결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어, 진짜 트리트먼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제가. 네. 정말요?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그쵸, 해드려야죠. 이렇게 머리를 빗으면 머리가 빠져요. 머릿결이 안 좋아가지고. 장난이네요. 자, 그럼 희나 일단 우리는 가자. 오늘은 네. 어, 모르고 자 일단 우리가 메인 스테이지로 일단 가볼까요? 메인으로 같이 가요. 메인 스테이지로 가볼게요. 자 메인으로 네. 가요. 와, 우린 일로 가자. 그래. 와우.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가 있어요. 코너가 있는데. 제대로 하세요. 자, 제대로 저희가 하세요. JJ girl. 아시죠? JJ girl by. JJ girl. 네. 이번에 준비한 코너가 뭐예요? 일단 저희 소개를 저 이쪽 할까요? 자리로 갈래요. 아, 네. 자, 둘, 셋, 용콩, 별콩, 별콩, 용콩, 문의 Sunrise. 네. 와. 저희가 이렇게 세 번째에 왔네요. 공식적으로 네. 인사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네. 저희가 지금 뒤에 반갑습니다. 준비가 됐는데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간 우리 화사양과 휘인양의 프로필을 다시 써주려고 해요. 휘인 양 거 쓰신 적 있죠? 네. 어, 둘이 자리를 바꿀까요? 오케이, change, change, change. change. 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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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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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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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네. 어, 어. 자, 저는 네. 여기서 하나씩 몇 개만 골라서 한번 일단 우선적으로 써볼까요? 그래요. 자, 저는 일단 별명. 아, 네. 빠르죠? 네. 저는 휘런 둥이. 휘런둥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귀염둥이 혹시 휘런둥이? 맞습니다. 아. 원래는 휘런이라고 저장 그러니까 저장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휘런 후이런 이렇게 불렀었는데 휘런 런둥아 이렇게 불러요. 런둥아. 그럼 화사도 있어요. 뭔데요? 화둥이. 어? 화둥이. 잠깐만. 화둥이. 뭐야? 지금 비슷한 화사양도 굉장히 귀엽고 일단 지켜볼게요. 둥이? 화둥이에요. 그래서 아, 둥이 둥이 라인이에요. 그럼 둥이 라인? 네, 둥이 라인. 아, 오케이. 뭐 신체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니까. 네, 맞아요. 신체 패스. 네, 패스. 신체. 자, 장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휘인이의 장점. 휘인이의 장점은 제가 이제 정말 좀 우울할 때가 있었거든요. 우울할 때가 있었는데 그냥 딱 전화를 했어요. 휘인아 뭐해? 했더니 집이래요. 나 가도 돼? 이러면 콜! 그래서 가서 같이 놀았어요. 그냥 뭔가 저의 마음을 알았다는 듯이 좀 바로 저를 오케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잔 딱 먹고 이제 꼬모랑 놀고 그게 저는 너무 뭔가 되게 감정이 되게 그랬어요. 좀 내 옆에 뭔가 항상 있어주는구나. 지금 내용을 네. 다 요닥 장점에다가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쓰시고 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휘인이가부터 시작해주세요. 휘인이가 휘인이는 네. 그러면은 쓰는 동안 화사양의 장점을 써보려고 하는데 네? 아 맞아요. 근데 저희 어제 콘서트 이튿날째 저희 언니가 왔었어요. 친언니가 공연장에 왔었는데 저희 언니가 화사가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사양이랑 만났는데 언니가 자기도 모르게 너 너무 좋다 이랬대요. 근데 그만큼 뭔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인상적인
자, 잠깐만요. 네. 저 글씨 좀 제대로 써주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이지 알아 듣죠? 아, 그럼 된 거야. 마음이 전달되면 된 거죠. 지금 글씨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글씨가 문제예요. 글씨도 문제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장점이 어쨌든 화사양은 뭔가 굉장히 화둥이처럼 귀염둥이 느낌이 나요. 어, 진짜 솔라 씨 적으세요. 네, 적으세요. 귀염둥이. 네. 굉장히 아니, 귀엽다. 아니, 아까 뭐 제가 들은 거는 용희 언니가 왔었는데 그쵸? 이거부터 아니에요? 아. 맞죠? 어제 저희 콘서트에 용희 언니가 왔었는데 그거부터 뭐 너 귀엽다? 뭐 이거 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귀엽다, 어. 화둥이였다. 자, 써볼까요, 한번? 네, 자, 쓰세요. 우리 언니가, 친언니가 자, 휘인이의 단점은? 단점. 단점. 단점이 뭐가 있을까? 휘인이는 저랑 주량이 같은 게 단점이에요. 주량이 같은 게 단점이에요. 왜냐면 둘 다 취하질 않아. 그래서 같이 먹으면 둘이 끝까지 남아 서로 대화 동무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듭니다. 들었냐? 그렇다. 고맙다. 나 이거 자, 봐. 휘인이는 내가 우울했을 때 전화를 했는데 휘인아 뭐해? 그냥 있지. 나 가도 돼? 그래 콜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래서 항상 내 옆에 있어줬어. 뭐라는 거야, 봐. 이게 그래서 이거는 마음이 전달된 거야, 너한테. 아, 그래요? 내 옆에 네. 있어줘라. 자, 저희 들어갈게요. 솔라 씨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왜 여기? 아, 효둥이? 화둥이에요, 화둥이. 휘런둥이, 화둥이. 제가 휘런둥이 썼는데 화둥이 따라 했어요. 아, 할 거 많이 없었어. 오, 잘 쓴다. 자, 어제 언니가 콘서트에 왔다. 공연을 한 시간 기다렸다가 들어오더니 화사형의 무대를 보고 언니가 나에게 카톡을 했다. 용선아, 혜준이 너무 귀여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무 좋다 너. 라고 했어. 너무 어쩌지? 좋다 너라고 했어. 어쩌지? 너무 갔나? 아, 자, 나는 갈게. 자, 어쩌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 어쩌지? 네, 시간이 없었어요. 네. 안녕. 어쩌지? 솔라 언니 너무 저희도 갔다. 갖다 주시죠. 자, 우리 저희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세게 가보겠습니다. 야, 진짜 세게 가자. 우리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진짜? 자, 아, 너가 솔라 언니를 써야지. 아, 내가 별인을 쓸게. 좋아. 자, 일단 또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메이크업을 시작하시겠다. 네, 살짝 락에 죽고 락에 사는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난 살짝 곰 느낌으로. 그래? 살짝 화사인데. 자, 하고 역시 빠질 수 없는 블랙 립. 와, 진짜 곰이야. 일자 눈썹이 포인트. 앤드 수염. 나도 토끼로 만들어줬어. 앤드 수염. 앤드 주름. 배련이의 별명. 그거 뭐지? 그 허리 긴 강아지 뭐더라? 닥스훈트? 닥스훈트. 헐, 소름! 닮았어. 왜냐면 제가 맨날 베리니한테 허리 길다고 놀렸거든요. 운트? 닥스훈트. 아, 닥스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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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닥스문트. 신체. 신체는 그림으로 갈게요. 네. 자, 얼굴 있죠. 목이 있어요. 팔이 있죠. 허리가 있습니다. 다리. 자, 이게 신체 진짜 세게 노는구나.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 반말 쓰지 마. 자, 장점. 반말 쓰지 마. 장난하니? 자, 장점은 아, 뭘로 갈까요? 아, 재밌다. 잠깐만, 나도 솔라 좀만 쓸게. 자, 솔라 언니 별명은 뭐가 좋을까? 솔라 언니 별명. 솔라 언니? 뭐가 있지? 빨리 센 걸로 생각해줘. 아, 센 거? 나한테 다 뒤집어 쓰려고 하지. 아니야. 뭐가 있을까나.
아 근데 난 항상 미어캣이라고 놀려가지고. 어 미어캣. 미어캣? 응. 오케이. 어 근데 미어캣도 상체가 길잖아. 일단 이만하잖아. 미어캣용. 미어캣용인데 그러면 언니는? 언니는 언니가 미어캣이 된 이유가 뭔가 항상 미어캣들이 아 귀여워. 손이 까매. 아 언니는 다크서클이. 아. 야 진짜 세다. 와. 와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장점. 장점은 좋은 거니까 이제 깔끔하다. 뭐야? 되게 깔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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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언니는 공갈빵을 좋아한다. 그래. 맨날 그 만약에 빵집 이름이 만약에 뭐 빵빵이에요. 그러면 언니 저 빵빵 좀 갔다 올게요. 맨날 가서 공갈빵을 그렇게 사와요. 맛있게 달래씩 사와요. 어머머 오나봐 오나봐. 어, 안돼. 자 이제 공갈빵을 사랑한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좋은 언니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제 목소리 들려요? 굉장히 별이는 사랑이다 라고 쓰고 있었어요. 아 진짜? 별이는 근데 왜 거기에 내 사진이 없지? 제가 그려드릴게요 언니. 오케이. 우리 자 우리 돌들 전에, 우리 돌들 우리 인형들 박스문트 여러분 이제 혜진아 뭐해? 저희가 어 잠깐만 휘나 그리고 요즘 되게 날씨가 좋아지고 휘나, 있잖아요 휘나 나 다리가 네. 다리가 이 구두밖에 없어 장난이지 휘나 잠깐만 휘나 휘나 붙여놨니 왜 이렇게 안 떨어지니 자, 그러니까 나 다리가 다리가 없어. 허리가 아니야. 지금 여기 여기서부터 허리야 여기까지. 아니 솔직히 맞아. 골반이 골반이 여기 복숭아뼈야 골반이 그럼? 장난이에요. 이거는 용서언니야. 왜? 뭘 미어캣 떼밀고 있는 아. 미어캣 아 미어캣 떼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린 거야. 용서님 공갈빵을 사랑한다. 어 맞죠. 다음에 한번 커플 공갈빵 레고. 근데 공갈빵을 사랑한다가 왜 장점이지? 장점이 그만큼, 얼마나 없으면 그러니까, 공갈빵을 아니라, 사랑한다가 그게 아니라 그만큼 스윗하다. 이런 아, 꿀, 공갈빵을 좋아하면 스윗한 거야? 허니? 너 저번에 공갈빵 먹고 아 너무 딱딱해 막 이랬잖아. 아니야 남자분들 이렇게 스윗해지고 싶으시면 여자친구랑 공갈빵을 맞아요 해요. 그러면 스윗하다는 거야. 네. 그리고 단점도 하나 썼어요. 내가 선물해준 솜사탕 기계를 안 써준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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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담아뒀나 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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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얼마 전에 솔라 언니가 그 사용법 찾아봤어요. 네. 응. 아, 얼마 전에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화사양이 이제 전에 솜사탕 기계를 선물을 해줬는데 네, 생일 선물 해줬는데 그걸 안 썼다고 살짝 삐졌네요. 아, 그렇진 않고요. 아, 귀염둥이 우리 화둥이. 아, 왜? 뭐라고? 화둥이. 화가 좀 많아요. 화둥이. 네. 속에 화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화사해요. 화가 많아가지고. 네. 아, 농담이고요. 와 지니어스다. 근데 언니 빼고 다들 지니어스인 것 같아. 맨날 언니는 지니어스다, 지니어스다 이러는 것 같아. 작스먼트. 네. 네. 이제 저희가 다음 곡을 하기 전에 네. 이번 네. 곡은 관객들과 뭐죠? 콜라보레이션이래요. 자,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할까요? 한번 쭉 둘러볼까요? 자, 저희가 한번 스피드하게. 네. 선정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일 눈에 띄시는 분을 네. 무대는 네. 네. 나의 인생의 반이다. 자, 자 나는 잠깐만, 잠깐, 자 Why not? Why 나는 not? 무대를 갖고 논다. 오, 나의 유일한 무대를 갖고 노는 무대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나는 무대와 밀당한다. 난 무대와 한 몸이다. 무대는 내 방이다. 무대가 내 침대다. 오, 무대쯤은 껌이다. 아 잠깐만요. 네. 자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 우리 뽑아주대요. 어? 잠깐만. 뽑아주대요. 이거를 입으로 얘기해야 돼. 말로 그거를 말로 한번 귀엽게 한번 해주세요. 네, 귀엽게 한번 해주세요. 뽑아주대요.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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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귀엽다, 귀여워. 가와이 데스네요. 너무 기뻤나 봐요. 제가 올라오세요 했더니 너무 기뻐서 아, 너무 귀엽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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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번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가볼까요? 일단 기다려 보세요. 성대가 네. 급해. 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준비 되셨어요? 준비 됐어요? Let's go.
What's that? Life is good when you play more. 더 멋진 것으로 나가지 계속. 기분 좋게 하이파이 저길 봐. G5 on the playground. 왜 또 헤매니? 여긴 이상한 나라가 아니야. Alice, Alice. 벗어봐 선글라스. 너는 환한 빛이 나 넘쳐 흘러 에너지. 터질 듯한 내 마음 울음까지는 우리 둘만의 그 비밀까지. 정말 특별함에 너를 기억하게 하네. 눈부신 태양처럼. Yeah.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처음 빠져드는 느낌 앞에 이미 갖고 싶어. 내 안에 더욱 선명하게 조금씩 다가와 다가와. Play with me. 기대해도 좋은 날 왠지 예감이 더 좋은 날. 네. 진짜 여러분 역시. 이번 곡 어땠나요? 와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네 기대도 좋은 날이에요. 정말 지금 이렇게 뮤지컬 커튼콜이 중반부쯤으로 이제 달려왔는데 아, 네. 네. 아, 마지막 날이니까 좀 멘트를 할까요? 아, 많은 분들이 아, 너무 오늘 노래는. 정말 지금 굉장히 흥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주신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재밌게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바로 다음 곡 가야죠? 그럼요. 그쵸? 네, 네. 가야죠. 여러분 원해요? 우리 되게 노련해졌다. 가자 여러분 원해요? 봅시다. 원하면 500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갈게요. 이런 건 잘... 너 노잼 크루 시작 너 네 네. 이것조차 제가 저희 기다렸잖아. 역시 저희는 노크 노잼 크루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자 여러분 네 다음 곡 준비 되셨어요? 즐길 준비 되셨어요? 다 같이 소리 질러 더 크게 더 크게 소리 질러 오 여기에 적혀있네
through it. One, two. Chica, chica.